가난 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참된 증거 가진 자들로 나가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현장에 오래된 문제,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는 참된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 살릴 주역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앞뒤 사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 승리한 비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축복하며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처음에는 날 사랑하심 있잖아요. 날 사랑하심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할 때. 그리고 널 사랑하심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하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고 포인트로 뭘 해야 돼요? 하트를 날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걸 축복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게 어린이 찬양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가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전도자로 삼으시고 또 이 중요한 축복을 전달할 전달자로 삼으셨구나.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비밀이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영생을 얻게 하니 날 사랑하시 날
마음만 대답하여 신으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우리 마음 모아 우리 입을 모아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보내신 하나님께 우리 최고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세상 살릴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승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 항상 닮은 약속의 사랑아
잡은 자녀 승리의 사랑 세상의 지식이 내 앞에 산이 될 때에 기도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스스로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와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또 내가 가진 정체성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실만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누리면 되는데 사단은 그것만 모르게 지금도 모든 문화와 환경들을 움직여서 우리 렘넌트들로 하여금 속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반드시 기억할 것은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전달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주변의 전도자들과 렘넌트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우리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너는 언약 잡은 자녀, 언약 잡은 자녀 승리의 사랑, 세상의 지식이 내 앞에 산이 될 때에 기도의 줄 잡고 담대히 나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리라.